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훈입니다. 오늘 리뷰는 GHK 글록 17 젠3입니다. 이는 원래 AR이나 AK 같은 제품, 그러니까 라이플 위주로 GBB가 나왔었는데 GHK의 첫 핸드건이네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출시되는 권총이다 보니까 새로운 격발 구조의 검증이나 미확인된 정보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이 제품은 기존의 에어소프트 글록과 완전 다른 구조로 에어소프트 팬들이 꽤 주목했던 제품이잖아요. 19년도 말에 대만 모아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공개된 정보로는 풀스틸 단조 소재를 가공한 슬라이드 셋과 대용량 노즐, 인서트 사출로 된 프레임, 실총의 트리거 앞 재현, 풀커버 경량 매거진, 해머가 없는 독창적인 격발 방식 등 기존과 다른 피처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었지. 모아쇼 영상 보고 우리 되게 기대했었잖아요, 이거. 뭐 기대를 했었지. 근데 이거 박스가 보면 우마렉스네요. 모르고 보면 VFC 총인 줄 알 것 같아요. 실총 라이선스를 받아서 우마렉스 브랜드로 출시했기 때문에 이 박스에 담긴 것 같은데, 출시된 제품을 보면 19년도에 공개됐던 제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출시 시기가 늦어진 것 같아요. 이 총의 최대 장점이 기본 스틸 슬라이드인 거잖아요. 대만자 제품들이 보통 메탈 슬라이더라고 하는, 즉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슬라이드가 기본인데, 이 제품은 무려 스틸, 거기 단조 소재를 절삭가공한 슬라이드 아웃바리를 기본 채택을 했지. 보통 이런 건 한정판 정도나 되면 모르겠지만 양산하는 제품에 이런 소재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야. 바로 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맞아요. 첫 발매 때 저희가 구매했을 때까지만 해도 399불이었는데 가격이 며칠 만에 올라서 지금은 499불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조원가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리고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할 때 기존 글록들은 해머 방식이어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스무스하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해머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후퇴할 때 트리거 바를 눌러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 그래서 슬라이드 후퇴감이 스트라이커 방식의 실총과 아마 가장 흡사할 것 같아. 탄창은 앞에 윈도우가 없어서 리얼하긴 한데 사용하기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일단 무게는 일반적인 아연 재질 탄창이 한 260g 정도고,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140g이 안 돼. 거의 절반 정도의 무게라 굉장히 가볍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탄창 앞부분이 막혀 있어서 리얼하기는 한데 비비탄 장전을 비비 립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용에는 꽤 불편하다고 볼 수 있지. 스틸이니까 꽤 무거울 것 같은데 몇 그램 정도 나가는 거예요? 슬라이드 셋은 365g이고 하부 프레임은 160g, 탄창은 139g으로 전체 무게는 664g 인데 실총이 625g 정도니까 실총보다 더 무거운 편이겠지. 지금 사용해보면 트리거 앞이 무거운 건 둘째치고 격발되는 느낌이 뭐랄까, 벽에 딱 부딪혀서 버티다가 딱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실총의 트리거 앞은 젠3 기준으로 약 2.3kg이고 이 제품의 트리거 앞은 2.5kg 정도가 나오는데, 단순히 숫자만 놓고 비교를 하면 실총의 트리거 앞을 재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제품을 구매한 많은 분들이 이건 실총의 트리거 느낌이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똥망 트리거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구조는 분해해서 설명해 줄게. VFC 제품도 새 제품은 슬라이드 분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제품 다한 것 같아. 요령이 좀 필요한데 먼저 양옆을 눌러, 그리고 배로 빵! 가도에서 분해 레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총의 각인은 슬라이드 부분은 레이저 각인인데 폰트를 떠나서 각인이 있어야 할 곳에 다 제대로 있긴 해.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부위는 우리가 꽤 사용을 했는데도 아직 마모가 되지 않은 걸 보면 열 처리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표면 처리 마감은 실총도 질화 흑착색이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가도 스틸 슬라이드 표면 질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무광의 느낌은 착색 전에 하는 표면 샌딩의 거칠기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아마 가도와 비슷한 굵기의 입자로
정도로 샌딩 처리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흑착색 특성상 작동 부위 마모가 좀 쉽게 되는데 스틸킷이라 그런지 마모는 이쁘게 되는 편인 것 같아. 알루미늄 합금 아노다이징보다는 마모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해. 그리고 블루백 반동은 순정으로 나온 제품 중에 가장 강한 것 같아.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지는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마루이에 가도 스틸 슬라이드를 얹은 것보단 확실히 반동이 센 것 같기는 해요. 노즐이 후퇴하는 거리가 길고 밀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끝까지 후퇴할 동안 가스 압력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 기존 제품들은 일정 거리 후퇴하면 그때부터는 관성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슬라이드가 끝까지 가서야 피스톤을 밀어주는 가스가 빠져나오거든. 호법은 조절하기 진짜 불편하던데 요즘 출시되는 제품 중엔 드물게 불편한 것 같아요. 다혈 방식이라서 직관적이긴 한데 부품이 작아서 손으로 돌릴 수가 없어 이게. 그리고 조절할 때마다 인너 바렐까지 분리해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집탄은 새 제품일 경우에 인너 바렐 고정이 나쁘진 않은데 조금만 사용해도 트리거 로케이터가 마모되면서 인너 바렐 유격이 심해져서 집탄이 나빠지더라. 인너 바렐은 VFC 제품이랑 똑같은 건가? 이게 VFC 건데 알루미늄 바렐에 검정 아로나이징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 같지. 이거 VFC에서 만든 거 아닌가 할 정도야. 이 제품 피처 중에 하나가 하부 프레임을 실총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인서트 사출 방식인데 실총에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야. 당연히 플라스틱이 파손되지 않는 이상 사용 중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구성은 충분한 것 같아. 인서트 사출이 뭐예요? 금형에다가 금속 그냥 플라스틱에 금속이 박혀 있어. 분리가 안 된다고? 그렇지. 트리거 로케이터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스틸 바렐 하단부에 쉽게 마모가 돼. 지금 스틸 옵션이 출시가 된 것 같긴 한데 판매는 아직인 것 같아. 그리고 하부 프레임은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이라 장난감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총도 딱 이런 느낌이야. 실총에 트리거 압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트리거 느낌이 너무 별론 것 같아요. 그건 나도 그래. 이 총의 가장 핵심이 사실 이 트리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해머가 때리는 타격식이 아니라 손가락 힘으로 직접 밸브를 누르는 구조거든. 그러면 트리거 압이 왜 이렇게 높은가 설명을 쉽게 하자면 손가락으로 이마 때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야. 그러니까 기존 글록처럼 해머를 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누르는 방식이구나. 구조적으로는 부품 수가 적고 고장날 부위가 없지만 트리거 압을 일정 수준 내릴 수가 없어. 트리거 압을 내릴 때 일어나는 문제점은 엔지니어 리뷰에서 몇 가지 시도한 걸 보고 얘기를 하고, 우선 이 구조의 장점은 해머가 없는 리얼한 느낌, 그리고 해머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후퇴될 때 저항감 없이 슬라이드 후퇴감이 좋은 거 정도? 탄창도 가벼워서 좋다곤 하지만 그것 빼고는 진짜 다 불편하더라고요. 비비탄 장점부터 불편하잖아. 가스 충전 할 때도 밑판 고정하는 부품이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GHK에서 가스는 3초만 충전하라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과분출이 심하고, 과분출이 심하면 슬라이드가 노즐이 후퇴할 만큼 정상적으로 후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비탄 급탄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그리고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경우도 과분출이 되고,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비비탄이 20발 가득 채울 경우에 노즐 하단부가 비비탄에 찌그러져서 또 급탄 불량이 생겨. 또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탄창이야 개복치야 이게. 가스 잔량을 제거하려고 밸브를 손으로 누를 경우에 가스 루트폼도 같이 분출돼. 집탄 테스트는 10m에서 10발씩 3회 0.2g 탄 그린가스를 사용하고 현재 실내 온도는 24.2도, 매거진의 온도는 24.3도입니다. 매거진 용량 체크를 할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139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149g입니다. 가스 충전이 잘 안 돼서 냉각을 조금 식혀준 후에 가스를 채운 겁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2도, 매거진의 온도는 21도입니다. 매거진은 총 20발이 들어가지만 꽉 채워졌으면 격발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15발씩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정상 작동 범위는 49발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10발 정도는 과분출 때문에 비비탄이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처럼 너무 많은 양의 가스를 충전하면 정상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moment she saw me, shaking me, growing me, taking me so unseas. 집탄은 의외로 나쁘지가 않네요. 기존 제품하고 다르게 9바렐이 양쪽으로 살이 나 있고 그 부분이 트리거 로켓에 직접 결합이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집탄을 조금 더 모으고 싶으면 이렇게 바렐 아래쪽에 테이프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너 바렐 아래쪽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9바렐 안쪽 편에 가공면이 날카로운데 9바렐이 틸팅되면서 이너 바렐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유격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심한 경우 교체를 해주는 게 좋겠지. 트리거 가볍게 만든다고 좀 연구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잘 됐어요? 그건 트리거에 브레이킹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부품을 가공해서 갈아줬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를 했어. GBB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 번에 밸브를 많이 열어서 가스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트리거 압이 내려가면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상 작동될 수 있는 가스가 분출되지가 않아. 추가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 방법을 하더라도 순정 정도의 작동 성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총은 그냥 순정 상태로 사용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단시간에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야 정상 작동할 만큼의 가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압력이 높은 이유는 고압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내가 수정한 트리거가 1.2kg 압력이었는데 정상 작동이 되지가 않았거든. 마지막으로 가스 충전은 3초 이상 충전해도 무방하지만 과충전하게 되면 가스가 과분출이 심하기 때문에 한 탄창 정도 사용 가능한 가스만 넣고 비비탄 장전식마다 조금씩 충전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때? 저는 트리거 압은 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더블탭이 안 될 정도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쏟아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에어소프트 글록처럼 빠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에어소프트 핸드건에서 이 정도 트리거 압이 나오는 제품은 GHK 글록이 유일하니까 뭐 이 점은 나름 유니크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 그거보다 탄창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과충전이 되면 탄이 안 나갈 때가 있는데 형말처럼 매번 조금씩만 채워서 쓰는 거면 모르겠는데 사실 실제로 사용할 땐 그렇지 않잖아요. 탄이 몇 발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탄이 또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노즐이 눌려서 급탄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쏘면서도 계속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반동은 진짜 좋고 뭐 집탄도 꽤 준수한 편이지만 만약에 첫 총으로 이걸 산다? 그러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제품은 기존에 없던 구조와 실총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 면으로 보자면 트리거 압을 줄여도 충분한 가스양이 분출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찾지 못한다면 시장을 장악할 정도의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 그대로 젠4나 젠5 모델 혹은 모스 슬라이드 모델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큰 파장력을 불러일으키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품이 현재 해외에서만 판매되고 있고 금액은 500불 미만입니다. 총을 많이 쏴본 바로는 컬렉터 성향에 더 가까운 총이라 슈팅매치나 게임에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특히 트리거 질감의 문제는 적응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GHK 글록 17 젠3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6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얼마에 팔지? 형이 산다며. 내가?